황제 영제는 향락에 빠져 조정이 부패했고 환관적이 일어났죠. 동탁이 실권을 장악했어요. 여포를 손에 넣어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. 황제를 폐위하고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뜻이죠. 저는 이 보물도감을 처음 써봐가지고 얼마나 쉬울지 되게 기대가 돼요. 왕윤 조조가 왕윤에게 찾아왔어요. 맞는 게 사실이네요. 초선 등장. 갑자기 딸.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별로 일러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. 하우연과 하우돈이 들어왔네요. 잠시만요. 조인과 조웅이 온 게 아니고 악진과 우금이 왔어요. 완전 초창기 멤버죠. 악진 우금. 장사의 송견. 원술. 덕이 많은 도겸, 공손찬, 공손찬이 기병단 이름이 뭐였죠? 예전에 삼국지 읽었을 때 공손찬의 이 기병단이 등장하면 다 귀에 눌렸었거든요. 은빛의 기병단 이런 거였나? 백마 기병단? 잘 모르겠습니다. 기억이 안 나요.
원술이 손견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하죠. 여기서 이제 한번 써봅시다. 오, 레벨 3짜리로 주는구나. 이런 거 쓸까요? 삼략? 육동. 하우도는 뭐 여기서는 왠지 3호가 좋을 것 같아. 아니다. 청명원을 또? 아니 방천학을? 방천학이 제일 좋죠. 옥새 주겠습니다. 완전 사기죠. 이런 이 정도면 조인에게 3호를 주고 갑옷은 아무거나 용린 갑옷 줄까요? 연한 갑옷에 제갈건을 조인도 들 수가 있네요. 금책보다는 부동이 나은 것 같아요. 옆부분에 용민갑옷 태평연수 써주십시다. 악재는 철투구에 자웅일대검 백은갑옷을 줘야 되는데 그럼 갑옷이 하나가 딸리네요. 이전이랑 좋은 게 좀 갑옷이 안 좋네. 전공검 청랑서 그 정도에 손잡이 써줄까?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아, 대충 깨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. 레벨이 전체적으로 6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방 레벨도 꽤 높을 것 같거든요. 이각 박사의 원군 레벨 7이에요 13. 너무 세네요. 아이템이 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싸우고 싶습니다. 관우의 의용군 주제에 따위라고 했다고 엄청 자존심 상해하죠. 큰 그릇은 다릅니다. 정보 잘 버티네요.
이번에는 세 번째로 깨는 거기 때문에 경험치의 구애를 받지 않을 생각이라서 마구마구 때리겠습니다. 그냥 아 옥세죠. 주인의 3호로 마무리. 아직 청룡원 활동가 없나 보네요. 여기서 손견을 지키면 고정도를 주는데 이미 가지고 있어서 필요가 없습니다. 손견은 죽겠네요. 좋은 뭐지? 아이템 뭐 갖고 있지? 왜 이렇게 잘 막아? 아, 그 정도밖에 없는데. 아, 순발력이 있구나. 순발력이 10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초반으로서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. 거의 전위라고 할 수 있죠. 어, 여기 딱이죠. 방천하죠. 주인의 3호. 아, 시원시원하다. 화음과 붙었어요. 관우 원샷 원킬. 손견도 살려줄 걸 그랬나? 소복 없어서. 아군이 늘어날수록 좋쳐서는. 아이샤. 관우를 잡다 해나 할까? 아이고 쓸모없네요 관우.
엑스샷. 여기서 원샷 투킬이죠. 아니다, 벤은 못 잡겠구나. 보병에는, 아, 궁병에는 보병이 때리는 게 짱입니다. 패기를 배웠어요, 드디어. 안 끝나네. 알아서 죽네요. 나이스 샷.